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 둘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이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들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이 한 가운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마 이 6장도 여러분 짧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대여섯 시간 걸려야 될 겁니다. 굉장히 좀 길어요. 근데 오늘은 좀 서론에 들어가서 일단은 본문부터 한번 관찰을 하고 본문을 관찰하고 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니까 잠깐 한번 보시죠. 자, 1절부터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이제 봉인을 열었어요. 그 여섯 개 봉인 중에 하나의 봉인을 열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여기 이제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와서 봐라라고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흰 말 이제 이 말 색깔을 기억하셔야 돼요. 흰 말 두 번째 봉인을 열 때 무슨 말요? 붉은 말. 그 말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여기 스가랴서에서 나온 말하고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흰 말은 미혹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말을 타고 이제 앞으로 흰 말을 타고 들어오실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근데 그 말이 이게 예수님이 탄 말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말이 첫 마디로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 흰 말이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이게 뭐 예수님이다 라는 말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는 미혹입니다. 그건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이 그 배경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입니다. 자, 순서를 흰말 미혹 이렇게 외워두세요. 두 번째, 둘째 봉인을 열는데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이라 그랬어요. 큰 칼, 요거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큰 칼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계 대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염병이 오니까 기근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청황색은 색깔이 막 섞여서 이게 막 세계가 막 섞여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네 번째 인인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자료들을 엄청나게 준비해놨습니다. UN에서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세계 식량기구에서 있는 자료, 그 다음에 WHO,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은 것에 이 모든 자료들을 다 해서 참조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네 번째 인이 떼지는 상태까지 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인재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어요. 그걸 같이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스승님, 그러니까 요한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지금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인재양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24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자, 주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표적이 있겠으며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말. 지금 느닷없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실 표적, 세상 끝 이런 말을 왜 한다고요? 아까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구, 이 우주,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 지구에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대인들 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구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도리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뭐라고 하니까 오실 표정과 제 세상 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이게 성전 이야기하는데 왜 끝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건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은 세상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상 끝은 언제 옵니까?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묻는 겁니다. 계속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인재양 금방 읽었던 요 4장에 있는 인재양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기 아무도 너희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바로 흰말입니다. 이게 순서가 똑같거든요. 이 말 순서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흰말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어떻게 미혹한다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이 미혹이 환난 중에 얼마나 극심한지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받은 자들도 미혹할 만큼 미혹이 너무나도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말 내가 지금 어디 몇 절에 있죠? 빨리 좀 찾아봐요. 여기 있죠. 24절. 24절? 26절. 26절. 아, 그 밑에 있었구나. 예. 보세요. 나 더 읽을 뻔해. 더 읽을 걸 그냥 멈춰서 할 거예요. 25절부터 봐요.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요. 26절. 23절에도 있어요. 23절에도 한 번 더 있구나.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종말이 되면 미혹이 너무나도 극심해져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있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는데, 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양태론과 양자론을 말씀드렸어요. 양태론 때문에 나온 이단은 여호와 증인이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죠. 양태론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이단이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누가 거짓말 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게 뭐 양태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역할을 달리,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역할을 했고, 우리를 구원을 하실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일체삼이에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일체. 몸은 하나인데 막 성부로 나타났다, 성자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일체삼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삼위일체입니다. 그 세 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양자론이 있어요. 양자론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미리 보내줬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 원래 인간 예수로 왔는데 서른 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일체 삼이나 삼일체나 같은데. 근데요, 양자로 왔다. 그래서 이 양자론의 대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이만희 같은 인간입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막 골방에도 나타나고, 야, 사람들이 알지 못한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골방에 있다고 소개하고, 쫙 광야에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숨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드러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 다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휴거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걸로 선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혹이 강력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명성을 쌓고 교리를 정립하고 복음에 대해서 딱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 때 싸움은요, 아주 치열합니다. 택한 자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까지 미혹하러 들어올 정도니까 이 마지막 때 미혹은 매우 대단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합니다. 자, 전쟁, 그러니까 흰말 미혹, 전쟁 붉은말, 기근 검은말,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겪었죠.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합시다. 요거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망. 근데요, 전쟁보다 앞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로는 전쟁보다 전염병으로 사망할 사람이 훨씬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전염병이 그토록 마지막 때 엄청나게 심각한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오늘 다 실제적인 이야기만 쭉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난이라는 말의 의미,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재난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재난이 어떤 의미에서 원어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인재앙은 재림과 세상 끝이 오기 위해서, 인재앙은 재림과 세상 끝이 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세상 끝이 오니까 그거 오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될 것을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69일회를 끝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9일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2000년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2000년 이상이 지나가고 난 뒤 이제 종말이 될 때 진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 진통을 진통의 절정과 함께 한 일회가
열리게, 막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 9장이 끝이죠. 9장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엘서가 마치 막을 내리는데요. 9장 25절과 26절은 예루살렘이 복원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0주와 60, 77주와 62주가, 그러니까 7 더하기 60이니까 69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를 요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요건 뭐냐면 여기서 딱 완전히 끊어버리고 2000년 시간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요 지금 다니엘서 예언은 없어진 상태에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제3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긴 시간이 없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자기 민족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체 신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어져 왔다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예언서가 빗나가 버린 거예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9 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통치자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자 장차 올 그 통치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가 와서 성소를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홍수로 뒤덮는다는 것은 마치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한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7년 환란은 정해놓은 시간이라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정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일의 진통의 시작의 진통은 지금 시대하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오늘 이게 왜 진통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와 읽어보면은 자 그러면 한일의 전초전 딱 우리가 개막식을 딱 하듯이 이게 아 이제 서서히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딱 선명하게 이렇게 쫙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 전후에 있었던 미혹의 전쟁들을 살펴보면 미혹하는 일은 초대교회부터 원래 있었지만 이 미혹이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연도 곧 1948년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이 1948년 이후부터 드디어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1948년 이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그들은 모두가 진통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초전에 보면 48년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이전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죠. 그래서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계시록의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이 전쟁은 1차 대전을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 1차 대전은 1914년 7월 27일부터 1918년 11월 11일 총 4년 반 정도 전쟁을 했어요. 4년 반. 이렇게 자세히 적은 이유는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국, 태평양, 지중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카브리에 해, 그러니까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그 인접 있는 바다, 요걸 이제 카브리에 해라고 하는데 걸쳐서 여러분 1차 대전의 사망자 숫자를 보통 뭐 직접 통계로는 어떤 사람은 600만 뭐 한 좀 많이 잡아서 1000만 그 당시 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전쟁에 실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전쟁 때문에 있었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 1차 대전에. 그래서 그냥 평균 잡아 한 82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은 지금 아까 1차 대전에서 전쟁했던 지역보다 훨씬 확대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보다 더 확대된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대서양, 인도양까지 확대되었어요. 굉장히 큰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은 약 6년 정도 전쟁을 했었는데 이것도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적게는 5천만, 많게는 한 7천만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집계를 잡냐면 실제 전쟁 때문에 죽은 것보다는 전쟁 중에 기근이나 먹을 게 없어서 죽었거나 혹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까지 사망자 숫자로 보았을 때 7천만까지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죽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8월 15일 일본이 항복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1948년, 45년에 끝났는데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알리아 운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에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진통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린 것입니다. 큰 칼이 1, 2차 세계대전 안에서 아까 두 번째 뭐죠? 붉은 화평을 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했던 것이 제해지고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어졌다가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화평이 제해지냐면 이 민주진영이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진영이 그러다가 민주진영의 종주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될 터키나 이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아, 그 나라들하고 이게 서서히 이제는 그 좀 뭐죠? 이렇게 손을 잡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세계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힘만큼 되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에서도 선거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다 뭐냐면 지금 평화를 제거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전쟁으로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안정된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봄에 막 속상하지요. 그런 얘기. 근데 성경에 보면 붉은 말이 평화를 제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건 비단 전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진영, 민주진영 국가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의 예언으로 이해한다면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인 거 아시죠? 그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 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국에게 승인을 얻은 게 1차 대전입니다. 그러나 승인은 얻었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타국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유대인 혐오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요즘 제가 그 김종철 감독 브레드 TV에서 보니까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옛날에는 알리아 운동을 할 때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메시안이 크리스찬들은 받지 않았대요. 유대인만 받았대요. 유대교만. 근데 지금 당신이 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물을 새가 없답니다. 무조건 받는답니다. 그래서 도리어 유대인 속에 크리스찬들이
섞여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그들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한번 브레드 TV에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강연하는 걸 듣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고토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 그 일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한 450만 정도의 사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아까 붉은 말 전쟁을 통해서 주목하여 살펴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6000년 그러니까 그 전에 수많은 전쟁들 6000년 전쟁사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큰 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650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큰 칼이라는 거예요. 큰 칼이라는 걸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큰 칼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핵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무기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전기, 레이더, 원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쟁 방식이 옛날에 칼로, 활로 그렇게 개개인에게 상해를 입히던 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망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이렇게 무서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자 컴퓨터가 개발되어서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지식과 지식의 전달과 하나의 지구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안테나가 설 것을 예언하였고 빨리 왕래한다 그랬죠. 지식이 최고도로 발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지금 우주 탐사하고 비행기도 지금 이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이 최고도로 발전한다는 얘기는 요즘은요 뭘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갖고 딱 답을 얻죠. 지식이요 이제는 굳이 우리가 담아둘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에 지식이 다 담겨 있어요.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의 최고도로. 우리가 그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을 때 과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이 말에 대해서 누가 아이고 그게 될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습니다. 와, 그 옛날에 다니엘이 이 시대를 이렇게 예언했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맞죠? 예. 그리고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성경은 예언했어요. 알리아 운동이죠. 그거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2절, 37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 31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곳만 적었어요. 에스겔이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 포로 중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들입니다. 이건 뭐 안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지금은 그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세계에 유대인 혐오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대로 세계대전 이후 민족과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9절이죠.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줘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아니죠. 나라가 나라를 그 어디 있지? 나라가 나라를 주의 7절입니까? 아 주님 아 이거 그래도 안 꺼져 예 7절에 있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보세요. 전쟁 6절에 보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었어요.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민족 분쟁이 있답니다. 순서대로 잘 적어놨습니다. 세계 대전 이후에 민족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대로 이 예언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그 민족 분쟁과 종교 대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종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동 유럽을 전부 다 그 러시아가 옛날에 구소련이 연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민족, 그러니까 너무 많은 민족 분쟁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민족 분쟁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그 세계 대전 이후에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민족 분쟁의 대표적인 게 이제 쿠르드족이죠. 여러분, 쿠르드족이 3천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그들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지금도, 그 독립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그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이 민족 분쟁들 보면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그게 민족 분쟁이에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이것도 민족 분쟁, 자기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전체가 한 600만 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한 200만 명이 학살을 당해,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죠. 그것도 하나의 민족 분�쟁입니다. 태국의 한 15년 동안의 갈등. 그래서 한 마을에, 여기 많은 갈등이 있어 많이 죽었는데, 한 마을에서 7,000명이 죽을 만큼, 그러니까 태국 안에도 많은 민족들의 갈등이 있었고, 루안다, 여러분, 3년간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죽었죠, 루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화로 나와서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우리 남북전쟁, 우리 민족의 동족상잔의 비극도 이것도 민족 갈등입니다. 아시아 민족 분쟁, 중국 내에서 민족 분쟁,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 이게 종교 갈등이죠. 여러분, 시아파는 전통 무슬림입니다. 이게 한 10% 정도가 되고 수니파는 한 90%입니다. 그래 그 둘의 갈등으로 대립은 나라와 나라,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 예수님 예언, 그때 전쟁 이후에 민족 갈등을 예언을 한 그대로 역사는 그대로 그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난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난민이 지금 이게 2021년 자료인데 한 8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유럽 안에는 이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8천만 명이면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라 분쟁과 민족 갈등, 민족 분쟁 갈등이 넓어지고 심각해지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마음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왜요? 그로 인해서 테러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뭐냐? 냉전이 종식된 20세기 말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민주주의 종주국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였던 이란, 터키, 중국, 러시아, 요 연대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르렁우르렁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뒤에서 협력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겉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요번에 대만을 그 누구죠? 그 하원 의원장 그 여자, 아유 이름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갔다가 갈등이 지금 최고도에 달해가지고 지금 항공모함이 서로 막 대만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미 항공모함 3대, 그 다음에 중국 항공모함 2대, 그 뭐 타이완을 둘러싸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미사일도 저기 타이완 넘겨서 날리고 그래갖고 일본이 지금 화들짝하고 하여튼 지금 난리인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 전쟁이
중국과 대만 전쟁이라고 이미 시나리오가 짜져 있었어요. 이건 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 내전, 그 다음에 국제전, 이런 전쟁들이 성경에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아시겠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다면 나중에 그 일이 오면 준비하자 그런 게 아니라, 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져 가면서 사회주의의 정당이 민주국가, 그러니까 민주국가 내에 사회주의 정당이 세워져 가면서, 이 저크리스토 체제는 민주체제는 아니거든요. 사회주의 체제거든요. 그래서 민주국가 안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힘을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미국의 민주주의 정당이 힘을 얻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이 힘을 얻는 거,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크리스토 체제가, 그래서 평화를 제하는 권세, 요걸 기억하시면 이게 다 이해가 가요. 전쟁으로만 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체제 전복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고 예언대로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은 예언대로 화평이 제거되는 시간에 화평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에게는 깊이 있고 말씀만 의존하는 정말 깊은 영성이 지금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지금은 깊은 영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요동치니까 사람들마다 화들짝 달라지잖아요.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만 이 시대를 구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가정예배 좀 그냥 대충 드리지 마시고 힘있게 드리시고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너무나도 중국 교회는 잘 돼 있는데 이런 데는 너무 그런 부분이 약해요. 하세요. 스스로 내가 일어서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전쟁을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 말, 뭐, 그 다음 말이 무슨 말? 검은 말, 기근입니다. 자,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보리,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대. 그 보리가 좀 많네요. 그죠? 똑같은 여기는 한 대고 여기는 세대니까. 그래서 식량난으로 식량이 폭등한다는 뜻이에요. 한 예를 드리자면 이라크 안에 내전이 있었을 때 바그다드에서 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밀 한 포대에 하나로 그 당시에 40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2021년 세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까 이제 그런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발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1년에 8억,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8억 5천이래 합니다. 그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 넘어요. 또 굶주림으로 실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요 2만 5천 명이 죽고 있답니다. 요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5초에 5명이 죽는데요. 와, 1초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사람. 이게 지금 한국이나 호주나 중국도 그래도 지금 그런대로 괜찮아요? 이게 이해가 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메뚜기, 저번에 한번 메뚜기 재앙 한번 온 거 아시죠? 그게 메뚜기가 막 중국으로 막 오고 있다고 막 오리를 10만 마리를 보내주겠다고 메뚜기 잡으면 안 보냈는 거 아세요? 왜 안 보냈냐면 거기 기온이 안 맞아갖고 적응을 못한답니다. 그 오리가. 그래서 못 보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메뚜기가 하루 먹는 식량이 사람이 먹는 식량에 3만 5천 명분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메뚜기만 안 먹어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메뚜기 재앙, 여러분 열 가지 재앙에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재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성적인 기근이 시작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식량이 이렇게 잘 정리되고 보급이 서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성적인 기근이 시작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만성적인 기근이 더 적극적으로는 201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기근의 원인이 도대체 전쟁 끝나고 뭔가 이렇게 좀 안정이 될 텐데 왜 그랬지? 이것은 기근이 이어 또 전염병이 코로나19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협하여 식량 위기는 더 악화되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통도 제대로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세계식량센터에서는 2020년 11월 14일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한 2년 전 그동안 분쟁과 자연재해 지역 그 다음에 각국 난민 수용소에 식량을 보급했었지만 앞으로 더 극심한 식량난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식량난의 가장 큰 원인을 뭘로 정했냐면 기후변화로 정했어요. 여러분, 기후변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러시아의 어떤 지역은 여름에 제일 더울 때가 20도랍니다. 제일 더울 때가 20도랍니다. 그 겨울에는 막 엄청 추운데 며칠 전에 엄청나게 추웠고 얼음이 얼었다가 갑자기 영상 40도로 올라가가지고 이 말이 돼요? 이게 지난날 우리가 이렇게 매돌달에는 어떻고 매돌달에 어떻고 이게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름 봄 가을도 없어지고 이상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기온이 상승한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후변화가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한번 유튜브 보니까 1도가 올라갔을 때 변화, 2도가 올라갔을 때 변화, 4도 올라가면 지구 끝이 뜨구만요. 그렇게 기후가 변화가 되는데 왜 그거 기후변화가 왜 오는지를 또 다 적어놨어요. 한번 또 밑으로 좀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는 기근이 오는데 기근을 가져오는 아까 세 번째 말, 기근을 가져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람, 비로 찾아오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막화랍니다. 이 사막화는 2020년 11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사라진 숲이 46,845헥타르인데 이게 우리는 뭐 헥타르 이런 게 잘 모르죠. 근데 1헥타르가 3,000평 조금 넘어요. 그냥 3,000평으로 가상했을 때 1억 4,000평입니다. 그럼 1억 4,000평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1억 4,000평이 얼마인지 도대체 이게 중국 평수가 아니라 지금 한국 평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 평수가 엄청 큰 줄 알고 크게 얘기했는데 한국 평수인 줄 알고 가봤더니 너무 작아가지고 가봤더니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평수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평수가 다르더만요. 예. 그래서 난 그 평수 두고 와 엄청 넓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이거 갑자기 놀랬어요. 또 사막화로 인해서 숲은 그렇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숲이 사라지면 숲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사막화로 인해서 토지가 이렇게 사라지는데요.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이 기후변화랍니다. 이게 11개월 동안 10만 헥타르가 없어졌는데 3억평이에요. 나도 이게 얼마나 사이즈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또 이 산불이 사막화의 또 원인이 된답니다. 그래 요즘은 보면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에서 막 불이 한번 났다 그러면 막 몇 개월을 타고 여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호주에도. 그래서 이 산불이 사막화의 원인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후변화로서 더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화산 또는 산불로 인해서 산불이 나면 버섯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버섯구름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형성되어 구름으로 가려진 그 구름 때문에 가려진 지역이 넓어 햇빛이 차단되면서 식량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해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시드니에서 얼마 전에 정말로 긴 시간 구름이 덮여 있었어요. 햇빛이 나니까 아유 살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 막 15일 이렇게 계속 컴컴하니까 사람이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문에 났어요. 그것은 산불이 원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산불 때문에 이게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폭염, 가뭄을 가져와서 산불이 일어나 사막화가 빠르게 일어나서 식량, 자연스럽게 식량난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량값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아 여기 조금 좀 더 합시다. 그러니까 물이 고갈된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돼.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물을 엄청 사용해요. 막 농약을 많이 쓰니까 과일 하나 먹어도 엄청 닦아서 쓰지 않습니까? 공업용수, 지금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업용수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가정 공업용수가 많이 없어지는데 자 이것은 나사, 미 한국우주국에서 발표했는데 전 세계의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무슨 홀이 생겨갖고 막 갑자기 뭐죠? 슈퍼마켓 중간이 쑥 빠져들어가고 그죠? 차가 가다가 갑자기 쑥 홀이 생겨갖고 빠져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 지하수가 고갈돼서 그 공간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골드만삭스 이거는 이제 다국적 투자 은행에서 다음 석유는 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 이제는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 물이 문제랍니다. 먹을 물이 없대요. 그래서 온난화로 호수는 고갈되어 가고 있고 호수의 90%의 물이 줄어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이 호수에 물이 줄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부분들이 90%가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은 1200년 만에 대가뭄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고 강도, 이 강에 있는 물도 40%가량 줄였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는 강에 물이 많았는데 지금 가보면 물이 없어요. 이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쌀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56조 6천만 규모의 농업 생산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고갈은 자연스럽게 기근과 연관되어서 기근이 물 아시겠죠? 기후변화, 그 다음에 물 고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쟁은 식량 문제로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는 전쟁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세계 산악의 빙하들은 세계 인구 절반의 수분을 공급했지만 소멸되어 가고 있고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050년경 제 생각에는 2050년경 우리 저는 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자들은 그래요. 2050년경에는 담수의 양이 3분의 2로 줄어버린다. 지금 있는 물의 3분의 1만 남는데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50억 명이 신선한 물을 공급받지 못할 거라고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물, 식량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댐 문제로 막 물을 확보하려고 댐을 건설하는데 이 댐이 한 나라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나라마다 분쟁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그냥 요거 나열해서 한번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읽어만 보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나일강 때문에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이 분쟁이 일어나고 겐지스강 때문에 인도,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가 분쟁이 일어나고 메콩강 그것 때문에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이게 또 워낙 길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때문에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분쟁이 일어나고 티그리스강하고 유브라댕 이건 중동의 젖줄이잖아요. 거기에 이라크 시리아 터키가 분쟁하고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고갈되는 걸 너무나도 뻔히 아니까 서로 물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식량 그러니까 먹을 거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식량 이런 것 때문에 따라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거 일인데 전염병은 긴밀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체인에서 말하는 기근의 문제가 사막, 가뭄,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아멘? 정리가 됐지요? 와, 아직도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 오늘 다 못하겠네. 전염병. 그래도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전염병, 코로나19를 보낸 여러분, 전염병이 앞으로 코로나19는 장난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뭐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빙하가 녹는데 빙하가 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빙하 속에 잠자고 있답니다. 그 녹으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생길 거랍니다. 숲이 사라지면서 숲에 있는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그 전염병들이 이제 다른 곳에 도시로 막 이동을 하면서 이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에만 있던 전염병이 여기도 뜨거워지니까 다른 지역이 뜨거워지니까 전염병이 자연스럽게 옮겨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염병들을 퇴치는 했지만 새롭게 계속 찾아오는 전염병을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답니다. 없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전염병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영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요? 청황생말 사망. 사망이 도대체 전염병, 그 다음에 식량난, 낙태, 에이즈, 자살, 담배, 교통사고, 코로나, 아휴, 이런 거 뭐, 이제 다 이렇게, 일단은 6장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살펴보자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동안 부족한 티어스 오브 제레미아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감탄사를 남발하며 두렵기도 했으며 외로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과 통화하면서 그동안 걸어온 길이 달랐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서로 위로하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동안 구독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으면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연습이었고 앞으로 점점 더 고난은 세지고 빨라질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은 의도된 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소개하면서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원했었습니다. 특별히 더 순수성이 요구되는 이 사역을 위해 그동안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감내하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역이냐 생계냐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 중에 구독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방송을 할 때 후원 계좌를 올리는 것과 멤버십 후원을 광고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량으로 유튜브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쿠팡 쇼핑몰이 제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자격 요건이 되는 채널들에게 쿠팡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었는데 저 또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쿠팡에서 구매하실 상품의 링크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클릭하여 상품을 구매하신다면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쿠팡에서 직접 구매하셔도 되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절차를 감내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절차가 어렵지 않지만 처음이라 생소할 수 있게 잠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쿠팡앱에서 구매하시고자 하는 상품의 링크를 복사하시면 되는데 그림처럼 공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URL 복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유튜브 채널의 링크 부분을 클릭 후 쇼핑몰 카카오 채널을 클릭합니다. 카카오 채널 앱이 뜨면 채널 친구 추가하고 혜택 알림 받기를 클릭 후 아래에 대화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카톡에서 메시지 보내는 부분을 터치하시고 붙여넣기 선택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링크가 오면 클릭하여 유튜브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자 하는 상품을 클릭하여 구매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는 작업인데 이렇게 해주신다면 유튜브 미디어 사역에 큰 힘이 되게 됩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